이득을 여기서 뭐 하냐? 응? 선배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어? 오늘 교육이었어?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마뱀은 위기 상황에 꼬리를 자르지만 저희는 지금 ELS의 레전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위기 상황? 오늘 월급날이라 저희가 처음으로 ELS 청약해보려고 했는데 스텝다운 말고도 뭐가 많더라고요. 월지급식, 리자드 다 이게 뭐예요? 저희가 스텝다운 ELS 이외에는 다른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텝다운은 알고 있네. 저기 박 차장, 애들 좀 가르치게 교육권 좀 갖고 와봐. 여기 리자드, 여기 월지급식, 여기 또 월지급식! 이것이 월지급식 스텝다운형 ELS요. 무엇이 궁금할까? 저번에 배웠던 스텝다운 구조랑 비교했을 때 월지급 조건? 뭐 이런 게 추가됐네요. 이제 슬슬 ELS 보는 방법을 이해했구먼. 월지급식 구조는 일반 스텝다운 조건의 매달 특정일에 기초재산의 종가가 모두 월지급식 배려 이상에 있으면 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야. 그렇다면 상환 조건을 만족하면 월 쿠폰 플러스? 원금까지 지급되면서 조기 종료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월지급식 구조도 마찬가지로 계속 상환이 연장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한 만큼 손실률이 계산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월지급식 구조의 장점은 바로 손실 시 기존에 지급되었던 쿠폰, 즉 3년간 받았던 쿠폰에 대해서는 도로 뺏어가지 않고 투자자가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반 스텝다운 구조와 비교하면 원금 손실은 일어나게 되지만 월 지급식 구조는 기 지급된 쿠폰으로 원금 손실을 일부는 커버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이 상품을 보면 기초자산은 홍콩 H, S&P 500, 유로스탁스 50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 상환형의 9호스타트 막힌 50 스텝다운 구조야. 거기에 월 지급 조건이 덧붙여 있어. 매월 기초자산의 종가가 60% 이상일 때 연 5.4%, 즉 12개월로 나눈 0.45%의 쿠폰이 지급된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관측일의 최초 기준가격의 60% 밑에 있다면 그 월에 쿠폰은 지급되지 않아. 그렇지만 그 다음 달에 다시 모든 기초자산이 60% 이상 올라와 있다면 그 월에는 쿠폰이 지급되지. 이처럼 월 쿠폰 관측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60% 위에 있는지에 따라 해당 월 쿠폰 지급 여부가 결정돼. 이것 말고도 절세 효과도 또 누릴 수 있어. 절세 효과요? 월지급식 구조는 기존 일반 구조와 달리 쿠폰을 매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의 일정 부분 수익이 확정되거든? 반면에 만약 일반 구조가 조기 상환이 되지 않고 계속 연장된다면 쿠폰이 한 번에 지급되는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돼서 지급된 쿠폰이 워낙 커서 그 해에 부과되는 세금이 클 수 있거든. 따라서 월지급식 구조가 일반 스텝다운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어머, 이런 장점도 있었네요. 역시 ELS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네요. 이번엔 내가 조금 더 독특한 상품 하나 소개해줄게. 자, 여기 구조를 한번 볼래? 방금 거랑 똑같은 거 아닌 0%? 이거 오류 아니에요, 이거? 0% 이상 월 쿠폰 지급이라는 말은 오류가 아니라 이 상품의 기초자산인 S&P 500, 홍콩 H, 유로스탁스 50의 가치가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월 쿠폰을 계속 지급해주겠다는 말이야. 그건 그냥 계속 월 쿠폰을 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과는 달리 월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구조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투자 전 투자 설명서와 시장 상황을 체크하는 것. 기억. 자, 이제 리자드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고.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그 위기 상황. ELS 상품의 위기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기초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아닐까요? 상한 배리어 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리자드 구조는 위기의 순간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처럼 기존 조기 상환 배리어보다 낮은 배리어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구조야. 여기 예전에 판매됐었던 한국투자증권 상품을 예로 들어줄게. 2차 85% 리자드 배리어가 설정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1차에 조기 상환되지 않고 2차 평가일로 연장되었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을 각각 93%, 91%, 87%로 가정해보자.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하락률이 가장 큰 게 87%고 2차 조기 상환 배리어가 90%라고 했으니까 뭐 2차 조기 상환도 실패한 거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여기 바로 리자드 배리어가 있지. 일반 스텝다운 구조에서는 이런 경우 상환 연장이 되어야 하지만 리자드 구조에서는 추가로 이 리자드 배리어를 관측해. 발행일 이후 2차 리자드 배리어인 85%를 매일 관찰해서 그 아래로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면 2차 배리어인 90%의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리자드 조건으로 상환이 되는 거지. 기본 스텝다운 구조에 상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제공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상환 확률도 더 높아져서 안정성도 높였고요. 이렇게 ELS의 레전드 분들을 모시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투자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좋은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렇지. 무작정 투자하기보단 시장 상황과 자신의 투자 상황에 맞는 구조를 고르는 안목부터 함께 길러보는 것이 좋겠지? 한국투자증권은 ELS 판매 역사가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만큼 ELS의 진심입니다. ELS는 매력적인 상품임에 분명하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대로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부디 ELS가 한국투자증권이 여러분의 재테크에 큰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LS 상품에 대한 문의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한국투자증권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투 ELS. What else?